안녕. 못 하겠는데요? 하나, 둘, 네, 셋.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 제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호의 친구 안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룡 탐험소 마경호 제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스승님이신 마경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주도라 하면은 한라산을 대표적인 산으로 뽑는데요. 사면바다가 둘러있는데 거기에 우뚝 솟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한라산이라고 해서 백두지리 한라는 예로부터 삼신산이라 하였습니다. 진시황께서 동남동료 500인을 삼신산의 불초를 구하자고 보낸 산이 바로 백두지리 한라산이기 때문에 민족의 영산이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저희들이 인사도 드리고 또 예를 갖추고자 한라산에 들어섰습니다. 뱃살과 여기는 좀 지켜주세요. 제주도에 왔습니까? 제주도 네. 제주도 것만 올려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산신에는 네 포도를 하나 올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주 것도 하고. 네네. 정도복도에 맞게. 네, 저 봐. 맞죠, 선생님? 그럼요. 네. 당근도 제주도 걸 걸. 제주 하루만 그려놨어요. 내가 죽어서 저승 갈 때 먹을 양식. 네.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용궁부터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명산부터 들어가야 함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라산 아래 있는 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죠. 한라산 바로 밑에 관음사와 산신당이 멀지 않는 곳이고 또 현재 좌향은 남향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맑은 전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기도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도분들 또 위에서 초발언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무속인은 어디 지역을 가고 어느 도시를 가든 꼭 산에 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제주도라는 그 섬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한 나라에 있다고 하죠. 탐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인들도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고 또 여러 외국들도 와서 살고 있어서 탐나국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때에 전라도로 편입됐다가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바로 제주도 시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를 보면은 우리 민속 신앙이 엄청나게 강한 곳입니다. 왜냐? 모진 풍랑과 또 배를 갖고 또 해녀분들께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고 칠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제주도는 뱀을 칠성으로 받들었던 그런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신앙심이 있는 곳입니다. 오, 뱀. 그래서 제주도의 지역을 보면은 뱀을 살생한다는 이게 없고 오히려 뱀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칠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생명같이 여겼던 게 바로 제주도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같진 않지만 과거에 부군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 것 사망하는 수도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또 물질하러 가다가 피도에 휩쓸려서 죽은 그 돌아가시는 그런 해녀분들도 계셔서 무속 신앙이나 우리의 토속 신앙, 신을 의지하는 그런 그 힘이 엄청나게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제자들로서는 이런 곳에 들어서 그 신망이 높고 신의 믿음이 강한 산에 들어가서 예를 갖춘다는 건 아마 훨씬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먼 거리를 한번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귤, 또 애플망고, 용과, 황금향, 한라산 소주와 우도에 있는 땅콩 막걸리, 제주의 생유산균 막걸리라고, 뭐 쌀은 기본적으로 양식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고, 뭐 초는 항상 양쪽으로 하나씩 양으로 초를 밝히기 때문에 두 개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장이 아니고 남의 도장에 들어와서 산신당을 잠깐 빌려서 하다 보니까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렇게 통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도 제주도까지 왔는데 우리 한라산 신령님께 그리고 우리 신도들 같이 이름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천에서부터 빼왔어요. 또 표정이 되게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다 초 올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촉값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 받아서 신도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거나 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어. 근데 참 힘든데도 뿌듯해요. 내가 보살로서 우리 신도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해요. 누군가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마음 하나예요. 내가 뭐라고. 오늘도 이렇게 도량에 제주도에 들어왔으니 우리 신도님들 한 분 한 분 해드려서 그냥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면 분명하게 다 뜻을 알아주시거든요, 신령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힘들다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천의 효도를 하는 힘의 효자 삼문의 영광 삼인들의 하늘을
요 한라산 월급자님 계좌 이니시아에 사시는 시장입니다. 이니시아 한라산 사람 되시며 위로 꼽으셔서 소상 정상 대례를 받으셔서 수능하시겠어요. 선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선물 상자 다 받으셔서 가는 길에 채주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용궁에 가서도 인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바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같이 한번 빌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기운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라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뻗어있는 그 용 한 마리가 그 왕성한 기운으로 삼방굴사를 지나서 용머리에서 바다로 입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머리 쪽에서 앉아서 일출을 바라봐도 좋고요. 용머리 쪽에 앉아서 잠시 잠깐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도 엄청난 기운이 한라산 기운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동쪽으로 돌아서면은 성산 일출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성산 일출봉이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동쪽에 해가 뜨는 모양을 바라보면은 큰 불기둥이 하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며 많은 기업가들이며 많은 사상가들 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역시 한라산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지혜를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성산 일출봉은 빠지지 않고 지나가시는데 그냥 분화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웅장한 모습에 웅비하는 모습에 성산 일출봉이 가장 기운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기운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시더라도 가서 내가 한번 1년의 계획도 세워보고 또 한 달의 계획도 세워보고 또 세상에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데가 저는 성산 일출봉을 1번으로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화산석이 밑에 분포되어 있어서 기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내 몸이 붕 떠오르는 그런 왕성한 지자기도 있고 또 바다의 기운도 왕성하다 보니 제주도에서 아마 가장 기가 왕성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저는 성산 일출봉을 첫 번째로 권하고 싶어요. 서귀포에 가면 바위가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물도 굉장히 맑고 또 기암괴석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장대합니다. 그래서 그 서귀포 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구경하시고 잠시만 도보로 내려가시면 맑은 물하고 바위가 서 있는 모습이 꼭 각자의 자기의 모습에서 멋있게 서 있는 사람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가시면 입석대도 한번 가보시고 또 두 번째로 정방폭포라고 있는데 그 위에서 물이 떨어져 내려오는 모습이 아마 장백산, 백두산 그 폭포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 장엄한 물줄기가 바다로 떨어져서 바닷물 합류되는 지점인데 그런 데서도 마음에 한번 그 근심을 떨쳐낼 수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나 근심은 그 폭포가 떨어지듯이 다 떨쳐버리고 올라오시면 또 왕성한 또 좋은 지혜와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마 저는 정방폭포도 한번 다녀보신 게 괜찮다고 보입니다.